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떻게 고난을 이기나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들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든 남이 나를 애꿎게 공격해서 일어나는 것이든 또는 시대의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든 고난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며 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쓸데없이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고난이 제로 상태가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삶에서 고난은 어차피 발생합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연관된 고난뿐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한다면 사람치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재산이 부족해서 또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것, 그거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몇 천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조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면 몇 천억 갖고도 정신적인, 심적인 고난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현상적이고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고난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고난이 있는 것이라면 고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서 레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연관된 의미와 유익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또는 어려움, 이거를 보는 시각, 인식을 바꾸는 거죠. 인식의 전환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깊이 관찰하면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더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관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신앙적 박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약해지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흔들림, 이 둘은 언제나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다른 것이 영향을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앙의 약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본문 덩어리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5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는 5절 전반부에 권면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보혜사인데 이 번역이 참 멋진 번역입니다. 보혜사, 그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스승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인, 상담자 또는 나를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사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권면하다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형 단어입니다. 자, 단어 또 하나 살펴보죠. 5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징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로 말이죠, 영유아,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가는 빼놓고 그 위부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요 연령대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학교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하신 분들은 파이디온 선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단체죠. 파이디온 선교회, 바로 그 파이디온 헬라어 단어를 붙인 그 단체 이름이지요. 5절 후반부에 징계하다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명사와 어근이 같은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징계하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이 이 단어가 가진 헬라어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 이 단어에는 훈련하다, 교육하다, 또는 양육하다, 또는 뭐 어떨 때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잘못하면 꾸지람을 하거나 좀 책망을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혼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징계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합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징계한다 요 뜻만 가지고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원만하게 담지 못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훈련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뭐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1대1로 번역하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런데 어떤 것이 좀 더 적합한가 늘 번역에는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징계한다 이 단어보다는 훈련한다 이 단어가 더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징계하다 뭐 이게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에 훈련하다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 문맥의 뜻이 훨씬 더 잘 연결이 됩니다. 독일어나 영어 번역 성경들도 훈련한다, 양육한다 이런 방향으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12장 4절부터 13절 전체를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동사형과 명사형을 합쳐서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5절에 나오는 단어 두 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설명드린 의미를 생각하면서 5절을 중심으로 앞의 4절 그리고 뒤에 6절까지를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표준 새번역은 징계하다 이 단어를 훈련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권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훈련, 파이디온, 어린아이, 양육하다, 연관된 단어라 그랬죠.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요 구약 성경의 잠언 3장 11절 12절을 생각하며 쓴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어려움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 훈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를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양육하며 훈계하여 그리고 훈련하고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또는 기능도 또 인품을 갖추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 순종하면서 배우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어떤 때는 부모가 미숙하기도 하고 부모의 욕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부모의 양육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지당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품이 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어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 그리고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차이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제 표준 새번역.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인식이 되셨습니까? 열매라는 표현과 연관하여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 이렇게 번역했지요. 그러니까 열매 이 단어를 수식하는 말로 의와 평강, 의와 평강의 열매 이렇게 수식했어요. 근데 표준 새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수식할 때 먼저 1차 수식어로 평화로운 열매, 평화의 열매 이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의로움이 깃든 평화의 열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원어로 설명드릴게요. 골격은 평화의 열매입니다. 뭐 평화, 평강, 평안 이거는 모두 같은 뜻이죠. 자, 평화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게 이제 골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열매, 하나님의 샬롬인데요, 이 열매의 뿌리 그리고 토대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그저 싸움이 없는 상태 또는 갈등을 겨우 덮어놓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튼튼한 토대 위에, 그 뿌리 깊은 정의의 토대 위에, 그 위에서 평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의 열매, 그 평화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에서 가장 절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구절도 제가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자, 서로 다른 번역으로 두 번 들으니까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오죠. 자,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이 두 절과 관련된 구약의 구절 두 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그 당시에 구약성경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구절에 구약에 연관된 구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구절은 당시의 성경 저자들이나 또는 독자들이 구약의 그 구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2, 13절과 연관된 구약의 두 구절은 이사야서 35장 3절 그리고 잠언 4장 26, 27절입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건강 괜찮으셔요? 막 손에 맥이 풀린 것 같고 또 무릎에 힘이 없고 뭐 나이가 들면 하체부터 약해지지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팔이나 또는 다리나 이런 데 힘이 빠질 수 있죠. 육신의 건강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으시다고요? 건강 관리 잘 못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면 비유적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의 뭐 손과 발 이런 걸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의 손은 굳세십니까? 그리고 다리가 튼튼하십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들은 전부 다 걱정도 하지 않는데 혼자 그런 걱정 다 싸 짊어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혹시 아니십니까? 코로나19가 쉽지 않죠. 또 뉴스 틀었다 하면 뭐 감염자가 얼마큼 늘었다, 어디서 뭐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왔다, 또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메시지 구청 또는 내가 사는 동네 방역당국에서 오는 문자메시지 보니까 우리 동네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요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될 수 있다, 감염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더라고요. 7월 달에는 한참 낮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죠. 어떠셔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뭐 코로나19든 뭐든지 간에 내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의 손과 발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떨리고 또는 겁이 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 삶의 여정에서 신체든 또는 정신과 영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강건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의 마지막 명령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수동형, 피동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고쳐야 하는데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수동형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식을 물론 우리가 결단하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인식이 치료돼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또는 거기에 연관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기도문으로 적어봤습니다. 오 주님, 고난에 관한 잘못된 제 인식을 고쳐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옵소서.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온전히 원만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넉넉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끌어안고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는데요. 349장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사로 비유한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뭐 직종이라 그럴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의 훈련 이런 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전쟁터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얼마나 훈련을 하느냐 바로 이거죠. 훈련할 때 땀을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고난 어려움을 통한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하면 훈련은 참 좋은 거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생각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349장은 꽤 길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서사가 참 아름답고요. 그리고 곡조의 서사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349장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Yeah.